정화부터 쓰고 전멸을 썼어야 되는데? 어? 어? 나비 효과? 어? 어? 안 잡았어도 됐는데. 어? 어? 이 한수가 네. 어제 MLB에 마치 룰루가 전멸 써서 모든 걸 디바크 그 한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따라간 분직 했어요. 누가 와도 딱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라인에서 워낙에 지금 유리했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냥 그거 집에 보내고 전멸도 뽑았기 때문에 그래도 됐고요. 네, 집에 보내고 이거 미는 게 나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무리 안 하려고 했는데 블리츠 형님이 또 무리 본능이. 블리츠가 아까 궁 썼을 때 좀만 달라붙어 썼으면 무조건 잡는 거였는데 블리츠가 미포용 아깝네요 라고 하네. 그러네. 무리 노노요. 네. 아 이러면 블리츠 약간 맘 상할 수 있는데 나보 무리했다는 건가? 막 이러면서 그래? 더 무리해줄게 막 이럴 수 있어요. 울컥해서 죽었네요 카르마. 카르마 저럴 때 아닌데요. 이겼네요 이번 판. 아 자신감이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필요한데 원딜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 내가 저 원딜보다 한수 일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일단 블리츠가 잘해요. 잘하게는. 근데 뭐 유리하면 항상 느끼는 게 LOL은 유리할 때 참을 수 있으면 이겨요. 그건 맞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탑이 아직 체력이 많이 남아있긴 하네. 다음 템 뭐 가실 겁니까? 그 다음 템은요 최후의 속삭임. 최후의 속삭임은 그 무한의 대검을 갑니다. 그냥 무한의 대검? 오, 한 방이 밀었어요. 공속은 흡혈라 하나 가고 무한의 대검 뭐 피바라기 뭐 이런 것도 괜찮긴 한데 스태틱 같네요. 왠지 잘될 것 같은데. 블리츠의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한 발에도 너무 데미지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200, 300 들어가 300 데미지. 뒤로 빠지고 바텀은 일단은 뭐 흥했고 탑이 지금 좀 힘들어 보입니다. 티모가 카더스가 좀 못 큰 것 같고요. 진짜 쿨한데요? 쿨하네요. 지나가면서 그냥 궁 한번 딱 써주고 쿨하게 돌아섭니다. 가다가 이제 버섯 몇 개 밟고요. 네, 버섯 이제 부시로 안 가는 게 오히려 나아요. 마이 뭐죠? 마이 죽으려고 왔네요. 중도를 이제 쫓아놓고 이거는 잡았죠. 티모가 잡혔고요. 아 갱플룬 죽겠네요. 갱플룬 전사 욕하고 있어요. 밀어버려야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드 포탑 밀린 거는 좀 아프지만 제 피바라기를 아 피바라기가 아니라 무한의 대검 가시나고 하셨으니까 곡괭이나 BF 정도 돈 되면 바로 집 가시면 되겠네. 어디 미드가 축축 밀리네요. 변수가 되겠는데요? 바텀도 밀리고 있고요. 아 이거 돈이 애매해서 좀만 50원만 더 오면 BF 나오거든요. 저기를 갈 수도 없고 50 기다리세요. 혼자 정화 있습니다. 갱풀 적을 처치했습니다. 티모 잡자. 갱풀 형 뭐하니? 탑을 지키러 와야 돼. 궁 써주겠다는 거죠 그냥. 아 간다고 하네요. 여기서 좀 가면 걸리는데. 오 안 걸렸다. 우와 보고 있었네요. 어 티모 근데 안 때려요? 그러게요. 우와 이거 진짜 방금 걸렸으면 대박이었는데. 저거 만약 그래 끌고 왔으면은 자 이거 따라가야죠. 따라붙어야죠.
보통까지 왔는데. 자, 이거 따라붙어. 예, 네, 연기력. 오오 데미지 보세요. 잡긴 하겠습니다만 팀으로 잡아야 되는데 사실 카르마보다 팀으로 한번 잡아내야 돼요. 아 이거 걸리면 잡히죠. 무조건 잡히죠. 아,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잡힌 거고요. 네, 이거 못 잡으면 안 되죠. 와, 그래브로 왁타. 불까지 껐어요. 잘합니다. 탑을 쭉쭉 밀 수가 있고요. 흥하고 있어요. 미드를. 네, 지켰고요. 그러면 이제, BF. 아, BF가. 1550. 싸졌군요. 예, 저렴해졌어요. 원래 1650이었나요?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그 시즌2를 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확히는 어시가 많아서 조금 템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베인 90, 106 얼마 차이 안 나요. 상대에 비하면 근데 템이 너무 좋아요. 상대는 계속 죽었고 어쨌든 어시랑 키를 계속 먹었기 때문에 02레벨 네 좋습니다. 용을 먹어야죠. 지금은 오더를 내려줘야 됩니다. 용 먹어. 용으로 싸우지 말고. 아, 또 카르마를 끌어. 멈춰서는 유호. 베인 없겠죠? 베인은 일단 안 보여요. 맵에는. 자, 서포 카르마기 때문에 이건 뭐 가볍게. 예, 네, 이건 뭐 들싸면 안 되죠. 적당히 가셔야 돼요. 베인 좀 위에. 아 베인 미드 있네요. 활보가 켜졌는데 아 쟤는 신발을 업그레이드를 했네. 아이오니아의 장화로 제압되었습니다. 티모가 아 근데 이거는 잡히죠. 요건 잡히네요. 3대 1이기 때문에 탈지까지 걸었으면 뭐 이거 볼 것도 없습니다. 학살 중 마무리. 아 키를 너무 못 먹어요. 3킬은 뭐 괜찮은 거예요. 6어시에 제압되었습니다. 지금 마이도 애니비아랑 블리츠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신발 업그레이드를 못해서 추격도 좀 잘 안되고. 아. 카서스의 변수. 아 신발은 지금 딜은 잘 나오니까 신발을 바로 공격 신발. 자 그런데 카서스가 좀 크기 시작하고 마이가 포탄 밀고요. 이거 질 수 있어요 이거. 질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질 수 있어요 물론. 네. 무조건 아 무조건 아닌데 질 수 있습니다. 질 수 있어요. 마이가 지금 계속 백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카서스 어쨌든 크고 있고 베인도 성장은 무섭거든요. 네 스태틱을 먼저 간 게 팀원들을 빈정상하겠지만 뭐 밥 먹고 반찬 먹거나 반찬 먹고 밥 먹거나 결국 밥만 다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트랙 딴 것부터 많이 가는 템이기도 하고 네. 이속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템이에요. 베인에게는 용을 먹었어야 되는데 다들 무리를 처치했습니다. 자 그래도 많이 잡아내고 용 먹자는 사인을 냈습니다. 제발 바텀 궁 있고요. 안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애니베 오면 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자 붙었고 세지만 그래도 안 되죠. 예, 디모가 아무리 세도 미스포춘과 맞대는 어렵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딜을 쓰면 팀워크가 이길 수도 있어요. 내가 흠낫도 없고 애니베어랑 같이 있어서 이긴 거지. 어쨌든 방금 상황에서는
어, 마스터 자신감. 우리가 이겼는데 왜 치냐? 어? 진 없죠? 진은 공, 오, 마이? 오, 마이, 마이, 마이. 탈진, 아, 탈진 없죠? 아, 이석훈 본능.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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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원딜 잡고 죽었어요. 뭔가가 불안하게 흘러가는. 네, 불안 요소가. 이거는 흠낫을. 가줘야 돼요. 흠낫을 가야 되겠네요. 너무 흥해서 무한의 대군 가려고 했는데. 아, 어시가 너무 많아요. 어시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것뿐인데 안 돼. 항상 긍정적으로. 어시가 지금. 아, 신성의 검을 갔구나. 신성하네요. 요즘에 마이가 저 되게 유행하고, 신성의 검 가고, 막 네. 스태틱 가고. 신성의 검이 마이한테는 특히 궁 쓰고. 그렇죠. 워낙에 좋아서. 자, 지금 상황에 우리 지금 다 지금 모래알처럼 이제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반에 너무 흥해서. 예. 네, 저쪽은 트롤픽이기도 하고, 이러다 져요. 이러다 집니다, 진짜. 그럼요. 로렌이 양은 그냥 오더 내리라고. 자기 오더가 쓰레기여도 오더 내리라고. 산으로 간다고. 티몬은 저게 그걸 박아놨을 버섯을 박아놔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아요. 어시만 아주 그냥 추구 장창 먹네요. 자, 그래도 어쨌든 분위기는 깨끗해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혼자 힘을 많이 해서 이길. 죽은 거구나. 예, 아까 죽었죠. 시체령. 하려면 이거 유령 무의를 가야 돼요. 유령 무의는 공속도 있지만 이속의 이속 때문에 이속 증가로 무빙 현란한 무빙으로 그냥 저는 그냥 밀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신경 안 씁니다. 와딩이 잘 돼 있으니까 여기를 미는 데는 거기까지는 딱 좋죠 지금. 와드 오늘 루트에 와드가 다 있기 때문에 자 팀워 잡혔으면 저는 그냥 여기 계속 밀면 돼요. 네 상대가 안 보이긴 합니다. 두 챔프가 자 이러면 좋아요. 흠낫이 있으니까 싸움 한번 해볼지도 하고요. 예 무빙샷 하면 그냥 싸울 수 있어요. 붙으면 오 아, 세요. 야, 신성의 검 죽긴 하는데, 죽긴 하는데, 야, 신성의 검 믿고 붙었네, 때리네. 아, 역시, 우와. 진흥곡이 있어서, 그래도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피바라기 가고, 열정의 검? 네, 이때는 열정의 검으로 공속을 좀 맞춰야 되겠네. 자, 다시 라인이 좋아졌고 라인상은 좋고요. 지금 카서스가 정상적으로 어쨌든 어? 대천사 보호하고 대천사 지팡이 어. 딜은 지금 나오거든요 카서스는. 그럼요. 결국 변수는 우리가 지금 맞뭉치는 데 뭉치기 시작했으니까 괜찮아요. 용 다음 용도 놓치지 않고 먹고. 라인 관리만 잘하면은 역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블리치와 카르마가 저렇게 해주고 있어요. 타워 앞에 그랩이라 들어가기 좀 민망합니다, 지금. 포탑을 끼고 싸우기엔 좀 그래요. 빼야죠, 그냥. 왜! 다 잡았죠? 좋습니다. 어? 그럼 다 같이 들어오지 왜?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희한하네요. 네, 여러분 뭐 이런 곳이니까요. 아시죠? 아 빨리 밀어달라고. 카르마 서폿은 아닌 걸로 여러분들. 미스포춘 이런 챔프입니다. 미스포춘은 그냥 쭉 받쳐 주는 거 먹으면 돼요. 군만 잘 쓰면 돼요. 적의 업적기를 파괴했어. 버닐 수 있죠. 이런 건 지금 킬 노릴 때가 아닌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 포탑.
3이면 위험해요.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바텀부터 네, 억제 밀 수 있죠. 바텀 억제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킬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백도 하고 있어요 지금. 백풀이 잘 막아야죠. 이제 빼면 되고요. 도저히 막을 수 그렇죠. 없습니다. 잘 막았고 이러면은 뭘 해야 할지. 승기는 완전히 잡았고요. 억제까지 밀었기 때문에 카르마는 그 이상한 그 개목걸이 네. 개줄 그 스킬 때문에 추격하기가 좀 어렵긴 하죠. 우리 편한테 걸면은 개줄을 우리 편한테 걸면은 빨라지고 적에게 걸면은 느려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스킬을 갖고 있어서 자 열정의 검 나왔구요. 뭐, 아, 카라스 궁극기 쓴 것 네. 같은데요? 짜증나게. 예. 거기 와드가 있나 보다. 여기 와드를 박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써봤나요? 나올, 뭐, 나왔거든요? 피바라기. 전대 스택이 6밖에 안 되죠? 방금 샀기 때문에 산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이 지금 상황이 워낙 좋아서 당겨 먹기에 좀 그렇으니까 밀면서 쭉쭉 올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34 지금 더블 스코어입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궁각 잡으러 한번 가죠. 불 끄고 전멸 있어요. 아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지. 잡았네요 그래도. 뭐냐면은 원딜은 특히나 미스포츠는 한 페이지 한타 할 때 사실 지금 워낙 유리하니까 그런데 전장의 지배자 가서 자, 쓰면 알아서 죽습니다. 44골드 주네요 되면. 네 알아서 죽어줘요. 요렇게 해서 승리하는 분위기. 그렇죠. 미스포츠는 궁만 잘 쓰면 된다는 거. 라인전 자신 없으면 그냥 막타만 먹다가 서포터가 띄워주거나 CC 걸면 그 위에 궁극기 펴붙는다는 거. 그리고 미스포츠는 이제 한타할 때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타 교전할 때 한 페이지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저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번 잘 지키는 건 아니지만 한타가 벌어졌다! 왁 싸우고 있다! 뭔가 스킬이 나왔다! 그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느려지게 해주고요. 아 그럼 도망갈 수 있게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요 그냥? 그냥 이기죠? 거기서 뭐 이렇게 무빙할 필요가 없어요. 무리하지 않는다 미스포츠. 생존기가 없는 게 제가 사실 미스포츠 난 이유는 생존기가 없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려고. 킬 진짜 못 먹네요. 궁 30초. 셉니다. 죽었네요, 자네. 베인한테 죽느냐, 카라스한테 죽느냐. 카라스한테 가볼지. 블리치도 위험하죠? 네, 이것도 죽었죠? 베인한테. 아, 베인이 킬을 가져갔어요. 세팅 한번 사볼까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요? 굳이 이제 와서. 루난? 루난? 네, 알겠습니다. 오버됐어요. 아 근데 어시가 많아서 괜찮아요. 어시... 누구도 미스포츠를 욕하지 않습니다. 워낙 분위기가 좋아서. 지금 카르마만 욕하죠? 아 이세요. 데니가 미드를 잘 풀어줘가지고 상대 그 미드 챔피언이 바텀에 그렇게 많이 오지 못했어요. 그 아주부의 3억제기 역전승 때문에 희망을 아주 잘 가져요. 사람들이 3억째가 밀려도 이길 수 있어. 글쎄요 가능할까요. 와 협상 아 이거 갱플래그
군기로 협상이 아니라 군기로 잡아냈습니다. 여러분 군만 잘 쓰면 되는 챔프예요. 미스포춘 지금 할인 중입니다. 그렇죠. 없다는 거. 그냥 쓰세요. 지금 그 써버리세요. 안 보는데. 맞아. 그렇죠. 야!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미스포춘 여러분들 군만 알만 자주 누르면 여러분도 캐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미스포춘은 원딜의 지금은 최고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죠. 원딜 아이템입니다. 챔프의 필수 아이템. 거기다가 싸요. 너무 싸. 쌉니다. 일러스트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싸요. 싸요 지금. 너무 싸요 싸요 하지 마시고요. 예. 440 RP. 굉장히 저렴합니다. 원딜가 결국은 각 포지션별로 한 두 개씩만 있으면 LOL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원딜에는 미스포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어제 밴도 안 돼요. 지금 미포를 밴할 수는 없거든요. 밴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포츠 연우문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 LOL, 라이어 코리아가 오늘의 이 롤마켓을 대비해서 미스포츠 재고를 많이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시면 돼요. 지금입니다. 네. 바로 지금이요. 미스포츠 일러스트 감사하는데도 밤에 그냥 미스포츠는 꼭 있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아, 나 원딜 잘 못 하는데 그러면 미스포츠는 그냥 쉬워요. CS만 계속 먹다가 궁 누가 들어가고 뭐 하면은 그냥 궁만 쓰세요. 네, 그럼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1인분은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인분은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거기다가 미스포츠처럼 생존기가 없는 원딜을 많이 하다 보면은 무리를 안 하게 돼요. 무빙이 좋아지고. 무리만, 원딜러는 무리만 안 하고 안전하게 딜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실은 무리에서 쫓아가다가 이제 뭐 좀 죽고 이랬는데 저는 쫓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원딜을, 미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면 무리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베인이나 이즈리얼, 그레이브즈 이러면 내가 커너로 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리하다 죽는 거예요. 건웅 이즈리얼 봤잖아요. 건웅 미퍼 봤잖아요. 건웅 미퍼 왜 잘합니까? 생존기가 없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즈리얼, 왜 쌉니까, 건웅이? 아 그렇게 싸진 않았어요. 옛날에. 아니요. 옛날에 먼저 세계 2위 원딜인데 먼저 잘리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비전 이동으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앞에 들어갔단 말이야. 정찰하고. 와 진짜 천백이 건웅을 까네. 세상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미스포츠는 할 때는 진짜 안정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런 스킬이 없. 그러니까 건웅은 탑에서 이제. 하던 그거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생존기가 없는 미스포춘으로 그 어떤 본능을 봉해시키니까 얼마나 강력해집니까? 거기.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 로코도코. 맞아요. 하도 막 점프 뛰어가지고 네. 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봉인시켜줘야 돼. 그런 본능이 너무 강한 선수들은 봉인시켜줘야 되는데 미스포츠는 여러분들 원딜을 연습하시면요. 그런 무리하는 습관을 버릴 수가 있어요. 미스포츠는 무리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스포츠 진짜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활보라는 패시브가 공격받지 않았을 때 그때 이속이 느는 거지 한 대로 딱 맞는 순간 도망갈 때 유리한 패시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리 유지하면서 그 거리 유지만 잘 해주면 언젠가는 1인분은 하는 원딜러이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아까 보셨듯이 선 롱소드 그리고 야만의 몽둥이 칠흑의 악랄 뚜끼 이렇게만 딱 가주면 그 다음에 피바라기 이렇게만 가주면 궁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이 후반에 아무리 칠흑의 악랄 뚜끼만 딱 있어도 네. 딜은 돼요 진짜로. 거기다가 이즈리얼이나 베인이나 그레이브즈나 이런 원딜은 같은 팀원들이 캐리해주기를 바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 컨 이거 진짜 잘해? 막 캐리해주기 바라는데 미스포츠는 그렇게 컨으로 캐리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블리츠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궁만 잘 쓰고 딜만 잘 넣어라 그러면은 욕도 안 먹어요 미스포츠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챔피언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세일 중입니다. 말씀드리면서 440 RP 4800 IP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사면 또 미스포츠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스포츠는 당분간
너프될 예정도 없어요. 너프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생존력이 없는데. 지뢰가 양날로크도 이미 그러니까, 너프했고. 너프할, 야, 왜 이렇게 쎄? 너프해라고 하는데, 아, 생존력이 없구나. 생존력이 그렇죠. 없네. 그럼 너프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미스포츠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필수 핵심 코어 잇 아이템! 원딜러 중에 유일한 여자예요. 애쉬 무시해? 애쉬는 남자인지 어떻게 알아? 뭐야? 얘는 미스잖아. 애쉬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뭐 그러면은 여성용 유방증 걸렸나? 아또 자세가 형 너무 저렴하다. 요즘 그런 거 그때 남자들 많이 그만하세요. 손을 자꾸 올리세요. 아 케이틀린도 있구나. 케이틀린도 있고 여자가 많군요. 시비르 맞네요. 하지만 이렇게... 유일하게 처녀라는 거죠. 미스라는 거예요. 그 미스 사람들은 유부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얘는 미스잖아요. 와 저 몸으로 미스하기 힘든데. 뭐가? 아, 저의 모르, 와, 누가, 진짜 찍게 될 텐데. 어쨌든, 미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애쉬는 남편이 있는 건지 우리가 알 게 뭐야. 11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걔는 좀 상태가 너무 남자 같아. 그렇기 때문에, 미스포츠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르블랑은 어떻게? 잠시 후에, 르블랑 네. 보여드립니다. 미드 르블랑? 서포시죠. 서포 대세는 서포시입니다. 아, 그렇죠. 서포 르블랑이 되세요. 대세. 좋아요. 서포시 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랭겜으로 할까요? 랭겜으로? 보여주세요. 아. 제가 지금 방금 이겨서, 아까 저 랭겜 맞았죠? 1098점이네요, 이겨서. 근데 미스포츠니 44%의 승률이. 이 세 개! 이 세 개입니다, 저는. 이 세 개. 세 개. 딱 세 개로. 가레 모데 미스포츠. 요즘 자꾸 사이언 하시네요. 사이언으로 좀 졌어요. 사이언으로 개, 6승 0패까지 했거든, 사이언으로. 6승 0패 하다가 4패 했어요. 괜찮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르블랑으로. 아리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영수 5패. 아, 거기 한 번 해가지고 또. 팠지. 팠구나. 잘못 팠구나. 잘못 봤어. 안 돼! 한 2패 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안 돼요. 안 되는군요. 이블린도 아, 승률 좋으시네요. 가렌이 좋아요, 가렌. 네. 가렌. 가렌 여러분 티모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렌은. 잠시 후에 3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롤마켓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십니다.